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입니다. 자, 오늘은 광교, 아, 비가 오는데 광교 아쿠아 포레스트에 왔는데 1부에는 해수 보여드리고요. 2부에는 담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리 들어가 볼게요. 해수 들어가서 연락, 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펜이요? 네. 시펜이. 네.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초보자분들은 좀, 네, 이걸 살리기가 힘들고요. 나머지 산호들은 여기다 그 버튼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버튼어이네요. 어, 되게 커요. 900에 600, 600 되겠네요. 테드. 예. 이 어항이 왜 커 보이는지 아세요? 그냥 형, 우리 거보다 크잖아요. 가로는 석자예요, 석자. 아. 석자인데 폭이랑 높이가 다 600씩이라 폭이 어항이 폭이 넓으면 이렇게 깊어 보이고 커 보입니다. 입체감이 있네요. 아, 확실히 연출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서 그러니까 폭이 작으면 작으면 이렇게 똑같이 연출을 해도 답답하다. 약간 이런 입체감도 좀 덜하고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좀 작고 약간 그럼 폭이 좀 중요하다. 그렇죠. 저희가 이전하면 폭 다 750으로 750으로 뭐 마음에 드시는 물고기인데. 예. 네. 네. 저는 이거죠. 뭐? 토마토. 네. 하나 데려가야겠다. 네. 조명이 일단은 테마룩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다 테마룩스로 쓰시네요. 네, 저 다 테마룩스네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네. 좀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거든요. 요건데 상당히 작은 해수어항이에요. 에포로 작은 거 여기 넣고 간단하게 찍으면 재밌겠는데요. 예.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작은 해수어. 저 앞쪽에 상어 있네요. 네. 상어가 있고. 와, 진짜 상어 키워보고 싶다. 키우시죠. 네. 이런 어항 어떻게 가지죠 이걸? 뭐 스튜디오 이전하면 들어가 꽉 찰 것 같은데. 아, 진짜. 진짜 큰 어항 같은데요. 와. 둘러보니까 여기를 이제 뭐 기준으로 좌측에는 산호 축양장들이 있고요. 우측에는 뭐 에포스족의 해수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그리고 조금 다른 수족관과 달리 해수어 축양장 보면 이렇게 한 마리씩 위에 이렇게 또 위치시켜 놓으셔서 네. 조금 더 이렇게 보기에 용이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작기도 그렇고 예. 한 마리씩 들어가네요. 어떠신가요? 어항이 좀 작긴 하지만 실수를 하면서 탱 두 마리 사도 돼요? 얘랑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수족관에 저희가 오면 항상 보여드리는 게 밑에 하단부인데 이렇게 뭐 축양장들이 이렇게 다 개별로 돼 있지만 결국 하나의 선프로 이용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전체 동당 한 하나 선대. 이쪽도 마찬가지. 네, 맞습니다. 예쁘다. 자, 여기 이제 이쪽 산호 축양장들 보면 레더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상태가 상당히 좋네요. 이쪽 보면 좀 제가 못 보던 산호가 있는데 색상이 이런 색상도 있네요. 새빨간에 새토사입니다. 되게 비싸요. 저런 한쪽에다 10몇만 원, 20몇만 원 하는. 네. 와, 근데 진짜 독보적으로 빨갛다. 와, 진짜 너무 빨갛다. 새빨갛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네. 현재는 연산호 위주의 축양이 많이 되고 있네요. 여기는 버튼 프랙들 위주에. 또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버튼 프랙 굉장히 예뻐요. 깔끔한. 색상이 신기하네. 어? 어떤 색상? 그렇죠. 못 보던 네. 색상들이 있네요. 분홍색들? 네. 저는 못 봤었는데. 제가 어려워서 안 갔다 왔습니다. 아. 제 실력이 안 되세요? 아, 색상별로 또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와, 이게 이쁘다. 이것도 있는데,
스타폴립도 혹시 색깔이 여러 개인가요? 그렇죠. 종에 따라 달라요. 아, 종에 따라. 뭐, 형광이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고요. 스타폴립들도 아, 색상이 여기 다 다릅니다. 포레스트 와서 조금 놀란 게 네. 색상이 좀 다양하다. 아, 네. 개인적으로 또 돌아다녀 본 수족관에 비해서 좀 색상이 다양한 거를 좀 알 수 있었어요. 우와. 말미잘이에요. 말미잘 같은데? 와. 와, 진짜 이거. 홀? 대박입니다. 이모 부비부비에 잘할 것 같은데, 이거. 이 끝에 게 더 예쁜 것 같아. 우와, 씨. 멋있다. 진짜 멋있어. 지금까지 광교에 있는 아쿠아포레스트 해수점에서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해수어와 산호들이 있으니까 근처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자유롭게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기였습니다. I'm calling past again tonight. It's in the front of my mind. 아니 가오리 보면 안 되지. 구독과 좋아요!